안녕하세요. 컴사탑터맨 CD맨입니다. 베이직기어의 태블릿 마운트 BG CTM1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은 다용도 태블릿 거치대인데요. 차량용 거치대입니다. 이번에 소개하는 건 차량용 거치대. 이전에 소개했었던 거는 책상 위에서 쓸수 있는 버전인데, 이번 거는 차량 위에서 쓸수 있고, 또 다른 곳에서도 사용 가능해요. 그래서 책상 위에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. 소개를 좀 드리면은, 이 제품은 두 가지 형태의 거치대를 지원해요. 하나는 뭐 태블릿을 걸거나 스마트폰을 걸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태블릿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, 되어 있습니다. 태블릿을 건다고 하면은 이렇게 걸면은 태블릿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스마트폰도 할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 이렇게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, 네, 지금 요만큼 거리가 남죠. 옆으로 끼면 됩니다. 이렇게 옆으로 끼시면은 스마트폰도 넉넉하게 장착이 가능해요. 지금 노트 8인데 케이스까지 입힌 상태입니다. 근데도 더 늘어나요. 그래서 웬만한 스마트폰은 다 거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두 가지 형태 지원하고, 한 가지는 보면 일반 그 삼각대 같은 거뭐 고정하는 뭐 디카나 뭐 액션캠 뭐 그런 것들을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런 액션캠 같은 거를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. 일단 제품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거치대와 두 가지 타입의 거치대, 그리고 육각 볼트가 두개 들어있고요. 그래서 이걸 좀 조여서 좀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설명서랑 뭐 품질 보증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안에. 근데 거치대가 제일 특별한데요.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밑에 그냥 무거운 쇠 받침대로 돼 있었는데, 이번엔 밑에 빨판으로 돼 있어서 차량 그 전면 윈도우에 붙일 수 있도록 돼 있어요. 이 부분 돌려서 힘을 약하게 해놓고 뽑으면 되는데, 아이고, 뒤가 날라갔다. 이렇게 당기면 뜯어집니다. 이게 하반 부분이고요. 보면은 이쪽 부분은 조금 끈적끈적해요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빨판 돼 있어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조이면, 이렇게 조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면서 이제 공기를 부족하게 만들고 이제 진공 상태 만들어서 붙는 거죠. 이렇게 돌리면은 다시 풀어지고, 네, 제가 지금 붙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. 고정시키고 싶은 곳에 놓고요. 놓고 이 놓는 것만으로도 좀 달라붙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정하세요. 이렇게 각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돌아가거든요. 그 이것도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 상태 놓고 이걸 위에 걸 조이세요. 조이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. 고정이 되고 난 상태에서는 이걸 들어보면 안 뜯어집니다. 힘을 아무리 줘도 안 뜯어져요. 제가 몇번 해봤는데 책상이 들려 올라오더라고요. 책상이. 그 정도로 이게 잘안 떨어집니다. 한번 붙이면은. 그래서 이 붙인 상태로 이 각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각도로 좀그 육각 볼트 좀 단단하게 조이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 무거운 걸좀 달아도 어느 정도 견디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도 돌아가죠. 이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무늬가 좀 특이하게 돼 있는 게 있는데, 이 부분의 거치대에도 이렇게 보면 특이하게 무늬가 있어요. 이 부분 맞춰서 맞춰주고, 이제 뒤쪽에 조이는 걸 이렇게 돌려서 고정시켜주면 고정이 됩니다. 고정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해서 뒤를 돌리면 이제 고정이 돼요. 이 상태로 이제 위로도 각도 조절되고요. 밑으로도 되고, 이 부분이 돌아가거든요. 이 부분도 돌려서 만약에 더 아래로 각도 조절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조절됩니다. 저는 위로 놓는 게 편하더라고요. 이렇게 위로 놓는 게 편하더라고요. 어째 위로 각도로 조정을 해야 돼서, 이 상태로 태블릿을 이 위에 거치라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.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. 그러니까 그 다용도 태블릿 거치대이다 보니까 어떤 각도로 놓든지 어떤 위치 놓든지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해요. 그리고 태블릿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늘려서 뭐 옆으로 둘 수도 있고 세로 세울 수도 있고,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각도를 마음껏 조정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. 이렇게. 지금 약간 이렇게 세워졌죠? 이렇게 둘 수도 있고, 저쪽 돌릴 수도 있고, 반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.
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거치대를 하나 더 바꿔볼게요. 기존에 있는 건 이제 뒤로 풀고 빼면 그냥 빠지고요.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해보겠습니다. 고정을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돌려서 고정하는 건데, 그 카메라나 뭐 핸디캠이나 뭐 액션캠이나 고프로 뭐 이런 거 보면은 하단 부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 놓고 이거 돌려줍니다. 그 요즘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제 카메라를 여러 개 장착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럴 때도 써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고정하면은 제가 원하는 위치로 고정시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저쪽을 찍는다거나, 아니면 뭐 현미경처럼 이렇게 가까이 놓고 찍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렇게도 되고, 이렇게 설명할 때. 그러니까 카메라, 주 카메라 이거 하나 두고, 보조 카메라 하나 놓고 이제 이쪽에서 뭐 설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.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다 이제 고정할 수 있는 게꼭 이것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고정할 수 있는 거다 되거든요. 그래서 뭐 작은 마이크나, 마이크도 여기 고정할 수 있다면 마이크나 아니면은 뭐 액션캠, 고프로, 뭐 삼각대, 캠코더, 카메라 뭐 별걸 다 고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사용해 보니까 책상에 한번 그 고정시킨 상태로 잘 이걸 이동을 안 하는 형태라면은 이 제품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이 부분이 한번 붙으면 떨어지질 않으니까 더 안정적으로 이게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. 기존에 건 이제 이동을 좀 주로 하면서 쓰던 형태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전 거라고 계속해서 어떤 건지 모르실 것 같아서 지금 뒤쪽에 게 지금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건데, 이거는 이제 위치를 좀 이동하면서 쓸수 있어요. 밑에 게 이제 무게가 무거운 이제 받침대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고정하는 형태인데, 이건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하단에 이렇게 빨판이 있어서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차량에서 사용한다거나 뭐 앞에 있는 유리에 붙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문에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이제 붙일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 봅니다. 지금 이걸 보신 분들은 와 이거 진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막 진짜 좋다. 그런 분들은 이걸 영상 끝까지 보셨으니까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.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댓글만 남기시면 좀 그렇고. 좋아요도 하시고 구독도 하신 사람이 댓글 남겨야 그분에게 이벤트 상품 드리니까 그냥 댓글만 성의 없게 남기시면 안 됩니다. 네,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